여러분, 오늘은 콩나물을 키워볼 건데요. 핸드폰 잠깐 들고 여기로 와보세요. 비 오는 소리를 한번 찍어볼게요. 비 오는 것 같죠? 그럼 콩 키우기 재밌겠죠?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났는데 더러운 손으로 콩나물을 이 콩을 만지면 콩나물이 썩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깨끗이 씻어줘요. 세균이 조금만 들어가면 안 썩잖아요.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세균이 우리 뱃속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인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콩나물이 자라면서 엉키니까 잘 얇게 이렇게 펴줘야 돼요. 이렇게 뭐냐, 콩나물이 자라면서 이렇게 꼬이거든.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해줘야지. 여긴 없잖아. 한 번에 그렇게 구우면 안 돼요. 저처럼 조금 부여는 소리. 이거 뭉쳐져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조금 해바라기 씨 같죠? 아,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콩나물. 안 돼요, 배요? 저. 어떻게 됐지? 골고루. 냄새 한번 맡아 보도록 해. 아빠, 어떻게 머리카락이 슬라임 묻었었는데? 괜찮아? 아니, 거니까 베개에 슬라임. 콩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콩물이 많은가 봐요, 여러분. 이렇게 얇게 펴줘야 돼요. 건이처럼. 그리고 콩나물이 키워서 한번 먹어볼까? 먹어볼 때 한번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볼 때 찍어도 돼요? 근데 못 찍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다고 굳이 누르지 마세요. 네요. 그러니까 빼면 안 돼요? 그때 다 같이 모여서 먹을 건데 가족 얼굴을 공개하면 안 되니까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얇게 퍼줘야 돼요. 소리 마하 소리가 이게 두껍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얇게 이러면 꼬이지 않죠. 여기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골고루 물 좀 빼야겠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나 봐요. 껍질 한번 벗겨볼까요? 저기 상자에 보면 하얀 콩으로 나와있던데. 떨어졌나? 물 좀 빼고. 여기 붉은색 됐죠. 살짝 물었대 이제. 네, 이거 봐봐. 뜯어진 저기 설명자 보면 콩나물이 하얀색이거든요. 뜯어도 되는지 몰라. 띠인도 이렇게 얇게 펴면 이 콩나물이 너무 많네요. 근데 물을 빼줘. 저 빼도 되는 거죠? 안 된대. 그럼 봐요. 너무 많아요, 콩나물이. 근데 잠깐 저 물 좀 버리고 와도 돼요? 거기 부어요. 여기요? 아니 그냥 거기다 부으면 밑으로 빠져, 물은. 에이? 지금 보라색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근데 한번 밑에 빠졌나 확인해볼까요? 누나도 이렇게 됐네. 이따 할 거야. 뭐 빠졌나 진짜 신기해요. 사돈 낱말 아니에요. 뭐야, 껍질 빼줬네. 이렇게 골고루 먹어요. 원래 하얀 콩이어야 되거든요. 설명서 한번 보여줄까요? 하얀 콩이 있고 검정 콩이 있는 거예요.
이건 검정콩이에요. 다음에 살 때는 하얀 콩 사서 할 거예요. 이게 더 맛있고 영양 있는 콩이에요. 네네네. 이게 진짜 작은 거 진짜 귀엽거든요. 클 때 근데 커질 수도 있어요. 하루에 두 대면 물 좀 갈아줘요. 근데 보면 이 물을 빼줘야 하는 것 같아요. 이따 물을 줄 거고 하루마다 이제 콩나물이 햇빛을 받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뚜껑 덮으세요 이제. 뚜껑을 한번 덮어볼게요. 제가 딱 맞춰야 돼요. 여기 콩나 여기 있다. 나연이들 이렇게 딱 맞춰야 돼요. 나연이들 그다음에 내려놓으세요. 이름은 아니에요. 이름은 콩나연 콩콩콩입니다. 자 이거 딱 이렇게 열면 있지. 이렇게 돼 있는데 햇빛을 받으면 안 되니까 닫아놓고 이따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알림 설정 딸랑딸랑. 그러면 안녕.